사람들은 종종 말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과 다른 행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아,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하지. 그렇죠.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이런 것들. 그 말과 다른 행동을 딱 하는 순간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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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안 살고. 어, 술 딱 마시면 야, 난 꼰대 아니야. 이런 거. 어, 그냥 뭐 말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말만 하는 거지. 들숨 날숨 같은 거야, 그냥. 어. 아무 의미 없고. 아, 근데 생각을 해 보면 본인이 약간 그런 거를 캐치를 하면서 불편하지만 그걸 계속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어떤 먹으면서 아,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일침을 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기억하는데 처먹질 말든가 말하질 말든가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 사람의 그 어떤 그 의지와 그렇지. 말이라는 게 그렇게 똑 떨어지게 되나요? 아, 그게 너무 힘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맞아.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 두 가지에서 그 어떤 위화감을 느낄 때, 그 두 개가 일치되지 않을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나 봐요. 아, 기타 잘 치고 싶다. 맞아. 이런 거. 어. 지금 못 치고 있거든.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잘 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 어. 맞아요. 열심히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아,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살을 빼고 있으니까 지금. 옛날에 나 20대 때 친구하고 이제 술 약속을 했어요. PC방이었단 말이죠. PC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간다. 어, 알았다. 그런 거지. 그치. 간다. 어, 간다, 간다. 그렇죠. 아,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네. 어, 그런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해야 할 것들을 빨리빨리 그냥 양심 고백하고 자진 납세하고 그냥 하는 게 그렇죠. 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럼요. 그렇게만 살면은 그것도 진짜 기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야 돼. 암살도 하지 말아야 돼. 돼. 어, 말하지 예. 말아야 돼.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하지 말든가 처먹지 말든가.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어, 해야지. 먹을 거면 그냥 말하지 말고 어, 먹어 그냥. 그렇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죠. 그냥 놀 거면 기타 연습 안 할 거면 그냥, 그냥 말하지 놀아. 말고 놀아 어, 그냥. 놀아야지. 쉬어. 어, 맞아. 아, 기타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할 거면 그냥 아. 연습을 하세요. 그렇지. 좋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어렵겠지만 맞아요. 자, 어차피 올해는 글렀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를 또 오케이, 오케이. 네, 결심해 보면서 2022년은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자, 어,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MS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CGX122MC 모델 했었고요. 시더 모델이었고 오늘 MS 스프루스 탑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699,000원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0cm 무게 1.68 무게까지 똑같아요. 두께 99, 9프레트 뚤레 85 세부 수치가 전부 일치합니다. 야마 CG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탑 직후판은 나토입니다. 피니시는 전부 다 매트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모델명에 MS 들어가고요. 매트 스프루스라는 뜻입니다. 넥은 나토. 너트는 앞쪽으로 돌아와서 유레아 너트의 52mm 클래시컬 클래식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월넛, 지판 공률은 플랫, 스케일 길이는 650mm, 픽업은 시스템 73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월넛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MC를 했을 때 정말 돈 준 만큼 소리 주는 브랜드라고.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울 만큼 너무너무 그 라인업의 구획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정 없는 브랜드. 그렇죠. 정 없는 브랜드. 이거보다 소리가 좀 더 좋은 기타? 당연히 있죠. 어, 근데 있어요. 그 기타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만큼 더 줘야 돼. 그거보다 더 좋은 기타? 있어요. 또 있어. 돈을 더 주면 돼요. 이게 촘촘해.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가성비가 1대1인데 가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능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가끔씩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는데 성능이 요만큼 튀는 애들이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막 LL16이라든가 이런 네. 좀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야마하의 실수. 아, 실수 있죠. 약간 생각보다 너무 이 가성비를 조절을 하는데 이 성능에 조금 더 준 거야. 조금 더 이런 있어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야마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여기일 때 성능 여기인 애들은 없어요. 없어요. 다 그게. 이렇게 가. 다 이렇게 가다가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삐죽 삐죽 약간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야마하의 연기들인 거예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뉴스도 되게 좋고 인도네시아 좋아요. 그죠? 네. 딱 그 가격치고 좋은 느낌. 그죠? 되게 좋죠. 저쪽 가서 한번 쳐볼까봐요. 잘못 잡았어.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선 인토네이션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또 바로 치세요. 막 틀리는. 잘 못 치네. 잘 못 치는구나. 이 가격 치고 잘 못 치네. 아, 안 돼. 알겠습니다. 아, 맘대로 안 되네. 자, 이렇게. 자. 솔로. 이게 저 스프루스가 사운드가 좀 더 라이트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밝다라는 네네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밝은 좀 더 밝고 살랑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중립 사운드가 훨씬 괜찮네요. 괜찮죠? 네. 지난 시간에 너무 뚱뚱한 느낌이었는데 얘가 조금 더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 사운드가 좀 라이트하니까 오히려 중립 사운드가 들을만하네요. 미들 네. 조금만 빼도 되겠는데요? 미들 조금만 빼고 뭐 그냥 거의 그대로 그냥 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MS가 앰프의 완성도 훨씬 낫습니다. 너무 많이 뺐다. 네네네. 그죠? 좋아요. 했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피크 사운드 좀 볼게. 단단하네요. 좋습니다. 자, 사운드의 밸런스가 조금 더 이쪽이 좀 잡기가 좀 쉬운 느낌이 네.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곡입니다. 땡스라는 땡스. 반주. 네. 아, 이것도 곧 발매 예정이 보인가요? 발매는 아니고요. 네네네. 아마도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방송에서 드라마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OST인가요? 네, 네. 정확하진 않지만 연주곡 OST? 아니에요. 아, 이것도 가창곡으로. 네. 아, 그렇군요. 정 밴드. 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땡스. 네. 이게 네. 이제 확정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꼭 수록되길 바라면서 네. 자, 응원차 오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땡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바로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야마하는 뭐랄까 조금 솔직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밝으면 밝은 대로, 다크하면 다크한 대로, 그 가격이면 그 가격인 대로, 거짓은 별로 없는. 그래서 좀 진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솔함이 무서운 야마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준 만큼 주는 브랜드라고 했는데, 준 만큼 주는, 준 거보다 덜 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좀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약간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약간 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절대 덜 주지 않는 브랜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브랜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촉촉 68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69, 평균은 68.5. 지난 잘 시간에 나왔죠? 네, 67보다 1.5가 올랐습니다. 좋은 점수예요. 자, 이렇게 MC와 MS 연속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일러로 갑니다. 테일러의 아카데미 모델과 그리고 O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감성의 기타들이니까 이것도 네, 재밌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일러에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친구들 두 네.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